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에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제 앞으로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서 25%를 호남 출신에 배정키로 했다. 이렇게 아마 특별한 그런 내용을 당헌과 당규에 아마 규정할 모양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 기사를 전하는 조선일보의 신선정민 기자는 그 밑에 아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전북 출신의 정운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그리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아주 다정한 사진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0월 14일 날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호남 출신을 25%를 배치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올해 21대 총선에서는 호남 출신들은 3명을 요구를 했고, 이 가운데 아마 2명 정도를 아마 배려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 가운데 1명은 개인적인 일신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탈락을 했고, 정운청 위원이 아마 유일하게 호남 출신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뭐 호남 출신 또 조수진 위원도 다 전북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출신 지역으로 따지면은 꽤 숫자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정부에서도 사법부라든지 뭐 행정부라든지 어디를 보든지 간에 인구 대비해서 호남 출신들의 약진, 비약, 도상이란 그런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많은 그런 호남 출신들이 요직에 진출해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25%, 5명이 6명 정도의 20명 가운데서 그것을 배치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그 특별한 대우를 호남 출신들에게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이같이 의결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운청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호남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우선 추천 제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 호남 지역 인재 육성만 필요한지 아니면 강원 지역 인재 육성은 필요하지 않지 또 충청 지역 인재는 필요하지 않은지 뭐 이런 생각을 아마 이런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했을 것입니다. 정운신 씨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10월 말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예결위원들이 호남을 방문해서 호남의 주요 현안과 예산을 챙길 것이다. 제가 기억하기론 지금 지역 예산 가운데 압도적인 그런 비중이 호남 지역에 아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지역별 국비 지원 예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가 정확한 그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이 막대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를 보게 되면은 그냥 거의 뭐몇배 정도가 호남 지역에 국비 지역 예산이 뭐 다른 뭐 예를 들면은 수백억 정도 지원된다고 하면은 호남 지역에는 1조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수치 1조 원에 가까운 수치로 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호남 동행 국회의원이 전북, 강주, 전남을 순차로 방문해서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를 결렬을 맺고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런 결정을 내렸겠죠. 그러나 현재 그 국민의힘의 조지는 호남의 지지권을 보면은 대개 5%를 넘지 못합니다. 3%, 1% 지역도 많고 대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원이 95% 내외 지역이 호남이나 전북 지역에는 굉장히 많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국민의 표를 의식해야 되는 그런 정당에서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해서 25%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그런 차별적 그런 결정들이 보통 국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합니다. 정운청 위원으로서는 뭐 충분히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호남 출신으로서 이번에 등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따져봐야 될 것은 국회의원 가운데 비례대표를 제외하더라도 많은 수의 호남 출신들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사람은 이번에 국민의힘에 아주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조수진 위원이 아마 전북 출신일 겁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홀대를 받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이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형평이란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번에도 보면 인사를 보면 뭐 특히 검찰 인사 이런 경우 압도적인 호남 출신들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되게 침묵하며 살죠.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보면서 국민의 힘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박수를 칠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뭐 정운정 위원은 그 지역 출신으로서 자기가 이것을 해냈다. 뭐 그렇게 또 성과를 내면 또 다음에 한번더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보통 국민의 입장에서는 형평이나 정의나 관례나 지금 상황으로 미뤄볼 때 그렇게 올바른 또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래 보면 국민의 힘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부터 시작돼가지고 김종인 씨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게 당이 전통 보수 정당인지 아니면 잡탕 정당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 조치도 보면서 다른 사람 의견이 참 궁금하네요.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은 댓글을 한번 쭉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마 좀더 좋은 그런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건가라는 걸 여쭤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단정적인 그런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이것은 객관성이나 중립성이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재고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